자, 주제를 바꿔서 권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홈 이 디렉토리가 보면은 파일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죠. 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바이너리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바이너리 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실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부트는 컴퓨터가 처음 이제 전원을 딱 켜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D-ROM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CD-ROM 드라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일종의 저장 매체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그 다음에 DEV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는 장치란 뜻이에요. 장치의 장치의 종류 중에는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등등이죠. 그러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을 다루는 관련된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TC는 말 그대로 에세트라 기타 등등이고 홈은 우리 유저들, 우리 사용자들. 지금은 민트가 있죠. 민트 외에도 새로운 이제 create new 뭐 폴더 이렇게 쭉 해서 새로운 사용자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못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입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영어로 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속에는 도서관 속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코드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가 쓰는 바이너리의 어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들한테 필요한 어떤 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속품들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보면은 뭐 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들은 쭉쭉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루트라는 것이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슈퍼 유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죠. 사이트 관리자, 그죠? 커뮤니티 관리자와 같은 거죠, 그죠? 이 커뮤니티 관리자는 뭐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파일도 만들고 디렉토리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지금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 한 명만 있죠. 이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는 파일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속에 자기 디렉토리 지금 여기가 민트 사용자의 디렉토리 공간 환경입니다. 이 환경 내에서만 파일을 만들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그럼 여기서 좀 전에 같은 경우에 민트 외에 폴이나 존이 있다. 그러면은 폴의 내부 디렉토리 폴더 안에서만 작업할 수가 있고 제인의 이 폴더 안에서만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create new 폴더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파일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딜까요? 빈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뭔가 뭐 파일이나 플러그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미 비활성화돼 있어요. 비활성화돼 있다는 것은 내가 폴더를 만들거나 다큐멘트를 만들거나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공간 그 공간에서만 뭔가를 만들거나 파일을 만들거나 뭘 설치를 하거나 뭘 다 할 수가 있지 뭐든지 할 수가 있지 나에게 주어진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사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고 그것이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홈 디렉토리로 가겠다. 그러면은 CD해서 홈은 틸트입니다. 이렇게 틸트 기호를 주면은 내 공간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지금 어디겠어요? 여기 지금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위치, 커서 깜빡 그리고 있는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민트 아니에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공간, 조금 전에 봤던 그 공간 홈이죠, 그렇죠? 이 공간 어딜까요? 이 공간은 여기에요. 한 칸 위로 올라갔는데 보면 홈대 있죠, 그렇죠? 홈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좀 헷갈리는데 사람 처음 배울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심포맨이 홈이 보이죠? 그죠? 홈을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홈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민트를 선택하게 되면 민트 내부,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공간 속에 들어왔죠. 이 공간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cd 해서 민트 마인드가 됐네요. 민트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없이 홈 표시도 없고 그냥 틸트 표시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 틸트 표시만 있는 것은 내 사용자 공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민트로 로그인한 게 아니라 민트로 온 게 아니라 존이나 폴의 공간으로 들어왔다면 존과 폴의 이런 사용자 공간을 의미하게 돼요. 이 틸트나 그죠? 로그인한 사용자의 공간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민트 리눅스를 이것저것 많이 만져봤었잖아요. 그럼 만져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민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공부를 준비를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사용자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